플러스펜과 물, 붓, 흰색 젤펜을 이용하여 예쁜 물방울 모양 엽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방울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. 동그란 물방울의 가장 위에 부분은 어두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플러스펜으로 우리가 칠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. 그 밑엔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밝은 부분으로 나중에 물칠이 끝나고 마른 후에 이 흰색 젤펜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아래로 자연스럽게 물칠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이 점점 연하게 생기고요. 맨 아랫부분은 반사광으로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색을 칠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이 있고 가운데 아랫부분이 빛이 비치는 부분이어서 밝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흰색 젤펜을 이용해서 나중에 표현해 보겠습니다. 그럼 물방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투명한 물방울 느낌이 나죠? 자, 그럼 이런 물방울 그리기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색상의 물방울들을 그려 예쁜 엽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